정조는 능을 참배한 뒤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묘가 있는 쪽을 향해 내내 돌아보곤 했다는데요. 그중 고개가 있던 사근현에서 걸음을 천천히 하며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의 마음이 담긴 그 고개는 이름까지 바뀌었는데요. 바로 수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지지대 고개입니다. 지지대 고개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이제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지대 고개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지대 고개라는 이름 전에 사실은 이제 사근현 그리고 또 이제 미륵고개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근데 지지대 고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수원을 도시를 화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던 정조대왕과 이제 그 연관이 있는 이제 이름입니다. 마을의 안녕을 기리며 세워진 이 미륵당은 능참백길을 오가던 정조의 시선이 머물던 곳이었는데요. 그날의 모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듯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정조대왕께서 능행차를 이제 참 많이 내려오시는데요. 내려오실 때 이제 아버님 묘사를 빨리 가고 싶으셔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이 고개에서 빨리 좀 가자라고 하셨던 것이고 또 이제 그 능행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실 때는 여기에서 어가를 멈추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보시면 이제 멀리 이제 날씨가 좋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아버님이 계셨던 화산 거기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고개를 넘으면 아버님의 이제 그 묘사가 보이질 않으니까 아쉬워하면서 자꾸 어가 행렬을 멈추고 멈췄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들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더딜 띠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디고 더딘 발걸음을.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명칭 자체를 또 정조대왕께서 이제 능행차를 하고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이곳은 지지대 고개라고 이제 불러라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고 아버지를 홀로 두고 돌아가는 길. 왕의 걸음을 더디게 한 이 언덕은 지지대 고개란 이름이 되어 2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 길 위에는 쉽사리 발길을 옮기지 못했던 정조의 애달픈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합니다. 조선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추모하고 본받기 위해서 1807년 순조는 이곳 지지대 고기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요. 이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금껏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지대 고기에 세워진 지지대 비각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지지대 비는 이제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순조년간에 이제 화성 어사로 왔던 신현이라는 이제 신하가 정조대왕이 이렇게 아버님의 효심을 나타냈던 지지대 고개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순조 임금 이제 순조 7년 1807년에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격전으로 인해 비신의 곳곳에 탄흔이 남아 있고 비문이 결락된 곳도 있지만 당시 정조의 효심을 높이 산 순조의 마음만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 비석에는 정조대왕이 더딘 발걸음이 이제 아버님을 효심을 향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것에 유래해서 지지대라는 명칭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수원과 커다란 이제 광주와의 어떤 경계 이제 지역의 경계선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각을 세운 다음에는 바로 자그마한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 중간에 지지대라는 이제 글자를 새겨 넣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하마비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멈추는 이제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서 이 비석을 보면서 정조대왕의 효심을 한번 생각해 보게끔 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